아침부터 수련을 열심히 했더니 배가 많이 고프시지 않아요? 너무 고파요 지금. 저는 여기가 안 보이고 지금 여기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죠. 얘, 얘 보세요. 킹크랩인가 얘, 얘 뭐죠? 네. 입 닫고 지갑 한번 열어주라 회식으로 생각은 말아주라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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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좀 주라. 아, 지금 미쳤어요 진짜 심심으로. 야 이거 만지면 안 돼. 그냥 만져. 야 비말 비말. 아 진짜. 그리고 전복죽. 나는 이게 최고야 지금. 이거 보양식. 색깔이 내장 제대로 들어오네. 그치. 진짜 너무 좋네. 보양식. 이거 먹으면 한 달 동안 다른 거 안 먹어도 돼요. 욕심 나죠? 아, 진짜 진짜로? 진짜. 진짜로? 진짜로? 와, 진짜. 형 그렇게 죽이고 싶냐? 자 지금부터 점심 식사회 트로트 지식 수련. 이건 그냥 주지 않지. 이건 내가 우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못 먹는 사람이 있고 먹는 사람 또 있는 거예요? 어? 맞추면 먹을 수 있어. 어, 맞추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저는 못 먹을 것 같은데. 정답. 자 첫 번째 퀴즈는요. 네. 음악 퀴즈입니다. 아 난 음악 퀴즈 굉장히 자신 있어. 받아쓰기? 트로트 받아쓰기. 아, 아 잠깐만. 아 이거 어려워 이거. 넘겨 넘겨 넘겨. 첫 번째 소리는. 랍스터를 걸도록. 와, 오케이. 컨닝하지 마요. 인간적으로 컨닝. 자 문제. 중국말인데? 주세요. 와 진짜 모르겠어. 뭐야 이게? 중국어야. 중국어 중국어. 돈이다 여기. 3, 2, 1. 보지 마. 문제 나갔습니다. 민머리 하고서 똥 싼다? 아니요. 써주세요. 이게 뭔 소리예요? 아, 한번 써보세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들으세요. 불러드릴게요. 아, 저희 제발. 그냥 그냥 헛웃음이 나왔어요 진짜. 저 잠깐만. 아. 이 형이 방해했어요. 아 그래요? 아 왜 왜 웃어요 노래 나오는데? 아니, 아니 솔직히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와. 아 그러니까 형 때문에 나 다 듣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만 써보시고요. 그만 써보시고요. 이런 노래 어떻게 찾아? 한 번만 들려드릴 건데 아, 난 지금 아는 건 띵호아밖에 모르겠어요. 노래 잘 들어주세요. 웃지 마요. 자 집중. 민머리 하고 샬로 있어 돈이나 없어도 띵호한. 자 문제 출제됐습니다. 최영상 열심히 적고 있고요. 자 한강도 적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에 로부스터 다섯 가지 요리가 걸려 있습니다. 이거는 먹지 말란 소리야. 먹지 말라는 소리야. 근데 전 다 썼어요. 다 썼어요? 네. 좋습니다. 근데 되게 비, 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난 내가 쓰고도 참 웃기다. 자, 무슨 소리야? 최현상, 답판 들어주세요. 미워하라 하고 상하이소 너라이하고 빙고와. 와,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들리는 대로 쓴 거예요, 저는.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최현상 맞고요. 송민준 답판 한번 들어주시죠. 저 전... 잠깐만 얘 뭐 하와이냐? 얘 뭐 하와이야? 뭐라 뭐라 그랬어? 야 무슨 하와이야 중국이야 뭐야? 풀어줘봐. 민머리하고 알로하 똥이나 저리 싸고 띵호와. 똥이나 저리 싸고? 아, 똥이나 저리 싸고라고 어. 들린다 이거. 나도 약간 똥! 그러니까 나도 약간 들렸어. 가사를 소개를 해주세요. 쌍디귿이 나온다고. 그, 인과관계가 있잖아. 머리를 빡빡 민머리를 하고 알로하. 알로하 했구나. 알로하. 그리고 민머리 했으니까 똥이나 저리 싸고 띵호와. 한강 씨는 얼마나 비슷한지 봅시다. 저도 우리를 놀리는 저도 민머리로 같이 들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민머리하고 어딨어? 똥머리하고 달렸어. 야 민머리하고 어딨어? 똥머리하고 달려갔어. 예예예. 예, 예. 자 이번에는 임찬. 띵호와이 띵호와이 미오리하고 살라이셔 돈 네가 없어서 떨렸어. 솔직히 똑같죠? 이게 이 노래를 부르신 선배님께서 돈이 조금 없으셔 재정적으로 좀 힘드셔서 돈이 없어서 많이 떨리셨다고. 돈이가 없어서 떨렸어. 자 마지막 마성 직접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마성아. 하나 둘 셋 넷. 네 요리하고 살았어 돈 없어도 띵용와 띵용와. 이 요리하고 살았다고요? 아니 네 요리하고 살았어 돈 없어도 띵용와. 아니 네 요리하고 살았다고요? 아니 저거, 저거 무슨 노래 멜로디예요? 아 그거 노래 망했어요. 먹기 걸렸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김정구 선생의 왕서방 연서였습니다. 민머리 하고 샬로 있어 돈이가 없어도 띵호와 우리
있다. 없어. 럽스터를 드실 분 정답자 없습니다. 야,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죠? 저희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와 진짜 재밌다. 하나 흘려주세요. 아. 하나 흘려주세요. 맞아 어때?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여기서? 이번 받아쓰기에 걸린 음식은요 대게입니다. 예스. 아 그 대게. 아, 나 걸린 것도 아닌데 좋아할 필요 없어 지금. 기장에서 판매되는 최고급 박달 대게를 쪘습니다. 아. 와 문제 주세요. 너무 꺾으신다. 너무 꺾으신다 진짜. 3, 2, 1. 여기까지입니다. 자, 잠깐만. 선생님한테 제일 죄송한데. 원하면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한 다섯 번 들어도 모르겠어요. 자, 아, 진짜 준비하시고 싶다, 진짜. 문제 다시 한번 주세요. 금방에 금방인데? 이름 걸리고 그니 화려한 그날이 뒤 뒤에가 이게 발음이 없는 것 같은. 나는 이게 두 가지 들려요. 금방인지 건빵인지 뭐라는 얘기야? 건빵 아니야? 건빵 아니야? 건빵 아니야? 건빵? 아니, 건빵 들었죠. 건빵이라고 무조건 들었는데. 소민 좀 봅시다, 소민. 아, 제발 맞췄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중에 제일 배움이 짧아가지고. 금방에 이름 걸고. 어? 어, 그래. 금이 환향. 어? 어? 그날에는. 아하. 어? 어? 느낌 있다. 야, 야,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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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잠깐만, 너, 잠깐만, 너, 잠깐만, 잠깐만요. 금이 환향이 이게 금이 환향이 이게 맞냐? 아, 나 진짜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야. 이거 아니야? 야. 근데 너랑 나랑 똑같아. 근데 저 야, 똑같, 얘, 너랑 나랑 똑같아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잠깐만. 야, 누구야? 컨닝 누구야? 진짜 누가? 아, 나 진짜 안 봤어. 진짜 안 봤어. 진짜 안 봤어. 컨닝 누구야? 잠깐만, 누가 봤어? 자, 잠깐만요. 아, 컨닝 안 했어. 저 진짜 안 봤어. 진짜 안 봤. 근데 얘랑 똑같이 썩었어. 금이 환영이 그 뭔데요? 금이 환영이 뭔데? 금방에 이름 걸고. 금이 환향 그날은. 아, 네. 진짜. 아, 정말 여러분 대단합니다. 진짜. 진짜 대단합니다. 아, 교관님. 네? 수업 시간에 망신이라니까요? 왜? 금이 환향 둘 다. 아, 그럼 몰랐어야 되는데 여기다가요. 그러니까 환향이야, 환향. 금방에 이름 걸리고 금이 환향 그날이. 자, 임찬 씨도 보여주세요. 언제 세웠대? 임찬 씨? 너 틀린 거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너 보고. 이렇게 임찬 씨 공개해주세요. 아유. 금방이 이렇게 높다고? 이렇게 높아? 야, 금방에 있는 골목에 금리도 받아요. 야, 그 맞겠어? 이게 맞겠어? 아, 나 그냥 거 봐봐. 나 지금. 아, 이건 돼? 아, 나 진짜. 건빵을 잊을지라도 그만은 잊지 마오. 아니, 모든 노래가 얘는, 왜 다 똑같지? 얘는 진짜 창작을 해. 자, 여기서 오늘 정답자가 있어요? 민준이 나. 와, 민준아 먹는 거냐? 한강이 먹는 거예요, 진짜? 금이 환영. 네. 어떤 뜻이에요? 금이 환영. 성공해서 돌아온다. 그러니까 성공해서 이제 고향 돌아왔어. 고향으로. 금이 환영을 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양자가 이게 맞냐고. 모르냐고. 고향으로 가는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 향이 아니야? 어? 아니. 자, 둘 다 들어주세요. 답판 들어주세요. 답판 들어주세요. 잠깐만요. 아, 들어주세요. 안 돼. 아니 금이 환영이 금이 환영이지 물. 자. 두 분은 정확하게 듣고 쓰셨어요. 네. 가사가 그냥 딱 한 군데 틀렸어요. 야! 한양이야. 금이 환 양이 아니라 금이 환 향이지. 이게 맞아? 진짜 이거 다 맞고 이거면 양만 틀린 거예요? 공부 좀 했어야지. 그 금이 환향만 맞았으면 먹었잖아. 나 형 썰었어요. 저기요. 네. 여기 살짝 올라가 있지 않아요? 보이세요? 올라가 있어요. 양이네, 양. 힘만 주시면 안 돼요?
이번 문제를 맞추고 통과한 분께는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요? 어? 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됐어. 이미 와버린 민자! 맞아! 맞아! 민자! 맞아! 이미 와버린 이별이 슬퍼 진성 선배님 아니야? 진성 선배님 아니냐고요? 아서! 자, 맞아! 이미 와버린 이별이 슬퍼도 풀지 말아요. 아, 좋아요. 야. 자, 결승에서 임찬 마사 한번 붙어봅시다. 예. 강물은 흘러서 간다. 아, 계속 올라가 왜? 올라가 왜? 원래 선생님이 올라가세요. 눈물을 감추어요. 눈물을 아껴요. 이별보다 더 아픈 게 외로움인데. 이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축하드립니다! 임찬! 그만 5분 가고 보내겠습니다. 야, 진짜. 5분! 야, 음식 버리지 마. 언제나 내게 오랜 친구들 사랑스런 애정이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눈이 마음이 외로워 아소연할 때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안내주는 랍스터 랍스터 배가 한번 먹어보도록 나의 가슴에 그대양한 마음을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새벽 복귀 중